앉아. 어? 이모도? 이모도 뭐라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알겠어요. 그래. 이것만 딱 봐요. 진짜 3분짜리 하나만 보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냅두고 할 거 하면 돼, 그냥. 얘 진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아, 이제 영상 보기 시작하면 큰 건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난 이게 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어우, 잘 보네. 얌전히 앉아서. 아우, 자세가 나오네요. 여유 있어 보이지? 아이고. 아까 운동을 심하게 했거든요. 발 먹으려고? 이제 먹다 먹다 발도 먹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배고픈가 보다. 눈치 보고 먹자. 오늘 컬러 다 봤어요. 끝이에요. 네 해야지. 그렇지. 말 너무 잘한다.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운동하고 나서 약간 코코넛 밀크랑 설탕이 아예 없는 코코아 가루랑 코코넛 MCT 오일을 섞은 거거든요. 야. 그 중에 하나도 땡기는 게 하나도 없네. 와, 하나도 안 땡겨. 와. 짠! 이순 씨를 위해서, 그죠? 요즘 운동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아, 너무 맛있다.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 배고파? 깎아줄까? 응. 좀 얼음 먹을래? 얼음. 우와. 주먹이 체해가지고 얼음 신났잖아. 아과는 안 된다. 아과. 아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맨날 두 개나 먹고 안 돼. 아까 먹고 싶었어. 아까는 하루 한 개. 예. 아빠 다 먹어야지 중범이 안 주고. 일로 오세요. 얼음 먹을 사람. 뭐 얼음 먹을 사람 저요 해야지. 저요. 얼음 먹을 거예요? 네. 네. 저 네 소리가 왜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워. 좀 앉아 그러면. 훨씬 수월해요. 뭔가 말이 통하니까. 아우 이리야. 어머, 아 차가. 어머나. 얼음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식감 때문에. 재밌나 봐요. 네, 재밌나 봐요. 중범아, 이게 뭐야? 우와. 중범아, 이게 뭐야? 뭘 또 준비했어? 너 딸기 보이잖아. 딸기 보이. 어머 어머 어머. 촉감놀이 겸 간식도 만들고. 딸기는 무조건 먹지, 중범아. 먹기도 하고 놀기도 네. 하고 제가 요리하면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웃긴다.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죠? 현실 검사해봐야 됩니다. 먹으면서 놀이하려고. 맛도 보고 블루베리도 원 없이 먹겠다. 좋겠다. 야.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범죄 검사, 범죄 검사. 근데 이거 처음 만들기 전에 다 먹는 거 아니지? 아이고, 행복해. 만져볼까, 준범아? 딸기가 어떻게 돼, 이거 봐? 우와! 딸기가 물감처럼 되잖아. 웃게 보세요. 그렇지.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흥미롭게 잘하네요. 아니, 소라 이모가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소통을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흥미를 가져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행복한 날인데, 이거 딸기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먹는 걸로 변신할 거 아니야? 좀 더 크면 이제 뭐 클레이 돌이 하듯이 반죽 만들고. 아빠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지금은 이모도, 어이구야, 이모도 친해졌나 보다. 이야. 주문 들어왔대요. 블루베리, 불. 한 단어만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만 먹여줘. 맞아, 맞아. 오늘도 저 때 진짜 한 단어씩만 맞아, 했었는데. 하나만. 예. 오지! 아이 잘해.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해. 주모, 그 이모 뽀뽀해줘. 알았어. 뽀뽀.
감동이다. 우리 만나지 4시간 만에. 자, 이렇게 해서 준범이가 만든 수제 딸기청이 완성됐습니다. 아유, 엄청 부지런하시구나, 진짜. 뒷정리까지. 아니, 집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대접 못 해드렸는데, 제가? 애들 집에 놀러 오면 대접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다 똑같구나, 다. 뭐 할 틈이 어딨어요. 뭐 말로는 우리가 애기는 그냥 대충 시켜 먹어요 하지만 초대한 입장에서는 사실 배달 음식 드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프 막달에 해먹었던 밀푀유 나베가 생각나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해서 맛있게 해서 드려야지. 밀푀유 전골과 준범이 닭봉구이까지 준비했대요. 여기 드세요. 먼저 드세요. 남은 거 다 먹고 갔어. 근데 보니까 그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의지로 지금 그런 거지 음식 먹는 걸 싫어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좋아하시는 거 맞아. 그죠? 그죠? 그래? 운동하셨으면 금메달 따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와. 난 그걸 절제 못해서 요리사랑 결혼을. 너무 행복하시죠, 근데? 맛있는 거 이렇게 막 너무 좋아. 요리해서, 그죠? 너무 좋아, 나는.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런 대로 잘 먹어야 되잖아. 뭐야, 소라 씨 지금 뭐 자기 주방인 것처럼 놀러 가면 대충 이제 어디 있는지 아니까 알아서 꺼내서. 와, 기가 막히다. 이거 다 발라오셔서 진짜 애기 엄마다 이거. 와. 준마마. 그럼 너 들어봐. 닭봉도 이제 먹는구나. 저도 둘째까지 낳았지만 이 개월 때 애들을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지금. 이때 어떻게 놀아줬지 싶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불과 1년 반 전인데 너무 쑥쑥하니까. 좀 너무 행복하지만 힘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첫째한테도 미안하고 둘째한테도 미안한 것 같아요. 왜요? 첫째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독차지하다가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서요. 둘째가 나타나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좀 멘붕의 시기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미안하고 그래서 만삭 때까지도 놀이공원 혼자 데리고 다니고 그때 되게 최선을 다해서 놀아줬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 기분이 가면 매일 새로워요, 정말. 근데 요새 한창 숨바꼭질 좀 좋아할 개월 쓴 것 같아요. 숨어있는 거. 걸렸다. 어? 주범이 어디 갔지? 어? 찾으라고. 근데 숨어도 바로 뒤에 숨네요. 바로 뒤에. 네. 주범이 어디 갔지? 어? 주범이 어디 갔지? 어? 주범아. 주범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아, 귀여워. 찾았다. 이거 봐라, 이모 코수염 났다. 진짜 친해졌네요. 밝게 되면 친해져요. 아쉬워. 자, 소라이모 덕에 준범이가 정말 좋은 추억을 좀 많이 쌓았습니다. 준범아, 오늘 이모랑 어땠어요? I see you. 아, 됐어. 또 만나자. 안녕. 준범아. 다음에는 또 준범이가 좋아하는 키즈 카페나 뭐 놀이터 이런 데 가서 누나랑 같이 재밌게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 멋진 엄마 소라 씨의 육아하는 모습도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